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아름다운 바다 마을 구자읍 세활입니다. 카카오의 문화를 느끼고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이곳의 주인장이자 카카오 전도사 이누 김정아 부부입니다. 이곳에선 카카오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초콜릿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카오 제품을 만날 수 있죠. 부부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카카오 가게를 열게 된 이유 뭘까요? 카카오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가 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과테말라 현지의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부부는 과테말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부부는 NGO 단체에서 일하며 공정무역 업무를 맡게 됐죠. 산지를 돌며 커피 농가를 만나던 남편 이인욱 씨는 우연히 카카오를 접하게 됩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즐겨 먹던 카카오에 매료된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와 카카오 문화를 알리기로 결심했죠.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선 카카오 가게. 이곳에선 다양한 나라의 카카오 생들 구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포드라고 부르고요. 이 포드는 나무에 이렇게 달려요. 이 열매를 쪼개보면 이렇게 하얀색 과육에 쌓여진 씨앗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육은 굉장히 달아서 과육과 씨앗을 같이 놔두면 자연적으로 발효를 하게 되고요. 그 발효 과정이 끝나면 이런 카카오 빈들이 됩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특산물을 더해 만든 카카오 닙스. 닙스를 갈아 만든 코코아 음료도 다양하죠. 지역의 보탬이 되고 싶단 마음에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상품들이 잘 이제 판매가 되면 이 로컬에 있는 먹거리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라 왜 가능하면 이 지역에 있는 로컬의 자원들을 함께 콜라보해서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옆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카카오 부부의 연구실입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3년째, 규모가 커지는 만큼 늘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주변 우리 마을의 좋은 상품들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역할도 하고 있고요. 갓 구운 카카오 콩, 얼핏 보기엔 아몬드 같죠? 이 콩이 어떻게 초콜릿이 될까요? 초콜릿 만드는 과정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주민들의 방식 그대로 보여주신다는데요. 카카오 생두를 굽고 껍질을 벗겨낸 뒤 열매를 모아 맷돌로 갑니다. 이 맷돌은 현지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전통 맷돌이라는데요. 남미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마야인들의 전통 방식으로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콩이 끈적끈적하게 갈리기 전에 가루를 끓이면 이렇게 차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야인들이 먹던 쓴물에서 유래된 코코아라는군요. 제일 처음 이 마야인들의 카카오를 만났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 돌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초콜릿을 만드는데 카카오를 이렇게 갈면 초콜릿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거든요. 초콜릿은 그냥 유럽에서 어떻게 만들어 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30분 이상 맷돌로 갈면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데요. 이게 굳으면 바로 초콜릿이 되는 거죠. 신들의 음식이라 불리는 카카오로 만든 이 초콜릿. 그 맛은 어떨까요? 잘 된 것 같네요. 맛 되게 궁금하시죠? 지금 이게 마야인들이 먹던 그 초콜릿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의 손맛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네. 저도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야인들은 이 초콜릿을 달지 않게 만들고 이거를 요리에다 썼어요. 실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은 이곳에서 완성되는데요. 부부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햇섭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마야 전통 방식을 살리기 위해 맷돌도 특별히 개발했다고 해요.
카카오의 문화를 알려온 지 3년째, 최근 외국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제주도의 동쪽 마을 작은 시골에 있지만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과 홍콩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규모 있게 탄탄하게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공장을 설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카카오의 꿈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말고 어딜 바쁘게 가시나요? 아, 저희 마을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서 뭔가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변 상인들에게 정아 씨인 홍반장으로 통합니다. 달려오셨네요? 맞으세요? 네. 엄청 달려왔지. 정아 씨 마을의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늘 이렇게 포근해. 수업을 이제 올리면 그 수업을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 수업을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업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만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료들을 빼곡빼곡 이렇게 채워놔야 나중에 이제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던 기록들이 정확하게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모든 소스를 제공해 주신 분? 네. 머리 맞대서 함께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 되게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좀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미난 거리들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재미만이 아니라 그렇게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면 그 다음은 성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성장하면 이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닌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꿈. 카카오를 만나며 새롭게 생긴 부부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